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오늘은 그래픽 효과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리쉐이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픽 효과 변경을 통해 게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리쉐이드는 다양한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펑크 2077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리쉐이드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리쉐이드 4.9.1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실행을 합니다. 인스톨 버튼을 누르고 사이버펑크 2077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하고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리쉐이드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게임에 적용할 프리셋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프리셋이란 리쉐이드에 적용할 그래픽 효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셋 다운로드를 위해 구글에서 넥서스 모드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이버펑크 2077을 선택합니다. 모드 메뉴에서 모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비주얼 앤 그래픽스를 선택합니다. 리쉐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셋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프리셋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 파일을 자막에 나오는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이제 게임을 실행합니다. 게임을 실행하고 화면 상단을 보면 리쉐이드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홈 버튼을 누르고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 리쉐이드의 메뉴가 나옵니다. 이제 게임을 불러온 후 화면 상단의 세팅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인 이펙트 토글 키를 클릭하고 임의 키로 설정합니다. 이 키는 그래픽 효과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키입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다운로드 받은 프리셋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프리셋을 선택하고 방금 설정한 키를 누릅니다. 이와 같이 효과가 제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